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세무사 ENG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를 구입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실지, 또이 의료기기를 취득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리스로 많이 구입을 하시죠. 금융 리스와 그리고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할부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용 리스로 구입을 하실 텐데요. 이네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1, 2, 3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리스, 일시불, 할부는 이 의료기기의 법적 소유권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니까 나의 자산이고 나의 그 장부의 자산으로 계산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의료 장비가 1억 원이 들었다고 했을 때이 1억 원을 전부 구입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사용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뭐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죠. 그래서 금융 리스랑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비용을 또 비용 처리 를할수 있기 때문에 또 절세 효과가 있고요. 운용 리스는 무엇이 다르냐면, 법적 소유권자가 이 의료기기의 법적 소유권자가 병원이 아닌 이 리스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는 할 수는 없고요. 매달 리스 회사에 지불하는 리스료와 이자를 바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리스, 일시불, 할부, 이세 가지는 나의 자산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운용 리스는 내 자산이 아니니까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감일억제권역 밖에서 병의원이 의료 장비를 취득했을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감일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새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품을 취득을 했거나 하셨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대신에 수도권 감일억제권역, 서울 등지의 그 지역에서는 동일 종류의 의료기기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나의 자산일 경우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이 감가상각을 구입했을 그 시점에 바로 하느냐? 일단 감가상각 기간이라는 이제 세법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의료기기 보시면은 정액법과 정육법 중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4년에서 6년 내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기간을 정해서 감가상각을 할수 있게끔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간에 맞춰서 언제 상각을 할 것이냐,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신고조정은 내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조건 세법상 한도 내까지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조정이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장부에 계상을 하면 돼요. 대신 세법상 한도,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비용 계상만 하시면 되세요. 왜 이렇게 하냐, 절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산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내가 1차년도에 좀 돈을 못 벌어서 적용세율이 6%, 소득세율이 6% 구간이고, 2차년도에 24% 구간이고, 3차년도에 40%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1차년도부터 바로 상각을 했을 때 절세 효과는 3만 원밖에 안 돼요. 2차년도도 24%의 적용세율이기 때문에 12만 원밖에 절세 효과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바로 1차년도부터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3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미 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1차년도에 바로 상각하지 않고 세율이 40%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상각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는데 절세 효과는 극명하게 갈리죠.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시면은 60만 원총
2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래서 감가상각비를 통한 절세 효과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